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3회 필기시험 전기 작약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전기기사 제3회 필기시험 전기 작약 문제입니다. 문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제 1번. 전기력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전기력선의 설명. 항상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전하에 의해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하가 있다. 그럼 전하에서 주위에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전하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을 선분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기력선이라고 씁니다. 그럼 전기력선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여기에 Q클럼의 전하가 있다. Q클럼의 정의 전하가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정 플러스 전하이죠? 그랬을 때, 플러스 전하가 있을 때, 여기다 미수한 플러스 전하를 놨습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이고 이것도 플러스예요. 점전하도 노란 것도 플러스인데 플러스와 플러스의 무슨 힘?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미수한 플러스의 전하가 이동하면서 그런 선분. 뭐 플러스 1이라고도 쓰는데 그냥 미수한 전하라고 쓰면 좋죠. 미수한 플러스의 전하가 이렇게 반발력에 의해서 이동하면서 그런 선분을 뭐라 하자? 이것이 전기력선이라. 그러면 여기 전하가 정일 때 정과 정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전기력선은 항상 정전하에서 나옵니다. 정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더라? 이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 무한 원점으로 향하는 것이죠.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무한 먼 곳으로 향하더라.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의 전하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를 향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기력선은 정전하에서는 나오고, 플러스의 전하에서는 나오고, 마이너스 V의 전하로는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건 가상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선분인데요. 전하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우리가 가상적으로 만들었는데, 전기력선은 정전하에서 나오고 V의 전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방사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하면 얘도 플러스이고 얘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와 플러스가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교차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전기의 세기 방향과 여기에서 전기의 세기 방향 이렇게 되거든요. 전기의 세기 E의 방향이나 전기력선 N의 방향은 어떻게 되더라? 같은 방향이 되더라. 전기력선은 항상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V1, V2볼트라면 항상 V1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하며, 전기력선은 항상 이 등전이면, 반지름이 알 밑에 있는 점을 이기면 이게 등전이면이 되거든요.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무엇더라? 직각으로 항상 교차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의 세기 방향과 같고,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하며, 등전이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더라. 이게 등전이면이라면 등전이면과 직교하더라. 이런 것들이 전기력선의 성질이며, 이 전기력선의 수는 무엇이 된다? 전기력선의 수는 진공 중일 때 입시론 제로분의 전하 Q가 되는 것이며, 전기력선의 수를 무엇으로? 면적. 전기력선이 통하되는 면적으로 나눠지면 이게 전기력선의 밀도인데,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에서 무엇과 같다? 전기의 세기 E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전하가 없는 곳에서 연속이다. 뭐 이런 성질들이 있고, 도체 표면과 전기력선은 직교입니다. 도체 표면은 등전이면이 되기 때문에 도체 표면과 전기력선은 직교더라. 자, 그런 성질들이 있죠.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전기력선은 부전하에서 시작하여 정전하에서 끝난다. 이것은 역으로 얘기했네요. 전기력선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정전하에서 시작하여 정전하에서 나와서 부전하로 들어간다, 부전하로 끝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역을 썼죠? 전기력선은 부전하에서 시작하여 정전하에서 끝난다 하면 이것이 X가 되겠습니다. 틀렸고 나머지들을 보실까요? 2번 단위 전하에서의 입지론 제로분의 1개의 전기력선이 출입한다. 이게 단위 전하니까 1크롬이라는 얘기입니다. 1크롬일 때 전기력선 수는 입지론 제로분의 1개의 전기력선이 출입한다. 맞죠?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하더라. 전기력선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V1이 V2보다 무조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 맞죠? 전기력선은 그 점에서 전기의 방향과 일치하며 밀도는 그 점에서 전기의 세기와 같다. 그렇죠?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의 세기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며 전기력선의 수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전기력선의 밀도가 되는데 밀도는 전기의 세기와 같다. 다 바른 표현이 되겠죠? 뭐만 잘못됐다? 1번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1번.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2번. 그 양이 증감에 따라
무한양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값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무한양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라. 모든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를 L하고 썼을 때 L은 뭐라고 씁니까? 자료의 길이 L분지 투자율. 코일의 건수 NO의 제곱입니다. 벌면적의 수, 단면적이 되거든요. 모든 솔레노이드에 다 인덕턴스는 이렇게 됩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무한 솔레노이드 또는 유한 솔레노이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투자율, 건수, 단면적, 자료의 길인데 이런 것들은 증가하면 다 인덕턴스는 증가하죠? 그런데 요게 증가하면 아니네요. 요게 자로의 길이가 증가하면 인덕턴스는 반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감소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증가할 때 어떤 함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양의 증가함에 따라서 솔레노이드 인덕턴스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길이야 됩니다. 길이가 증가하면 인덕턴스는 감소합니다. 철심의 반경. 반경은 이 단면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경이 증가하면 단면적이 증가해서 인덕턴스 증가하니까 맞죠? 철심의 길이. 이 길이는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길이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길이가 증가하면 인덕턴스는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죠? 코일의 건수는 제곱에 비례하고 투자율. 투자율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다 맞고 2번만 잘못됐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3번. 유전율 입시론 전개의 세기 2인 유전체의 단위 체적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물었네요. 단위 체적당 축적된 에너지. 단위 체적당 축적되는 에너지, 일명 정전 에너지라고 씁니다. 정전 에너지는 물었거든요. 정전 에너지 오메가 2로 많이 씁니다. 이 정전 에너지라는 것은 전개 중에 전체의 체적에 축적된 에너지를 최적 볼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단위 체적당 전개 중에 축적 에너지를 정전 에너지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전체에 축적된 에너지는 줄이 되고 단위 체적이니까 메터에 3승이 되겠죠. 단위 체적당 축적된 에너지를 정전 에너지라. 이 전개 중에 전체의 체적에 축적된 에너지는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와 똑같습니다. 전개 중에 축적 에너지는 뭘까? 똑같다. 콘덴사의 축적 에너지와 같은 것이며 이것은 여러 가지 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볼까요? 2분의 1 CV 제곱이라는 게 있죠? CV 제곱. 이게 콘덴사의 축적 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콘덴사, 평행판 콘덴사의 정전 능량은 간격의 반비례 면적에 비례하면서 비례 상수가 유전체를 채워줬다. 그럼 유전율이 되겠죠? 항상 평행판사의 전위차는 전개의 세기 2 곱하기 D가 되는 것입니다. 2 곱하기 D가 전위차 V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제곱이니까 제곱을 해서 전체의 전개 중에 축적 에너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간격 D 하나 없어지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전체의 전개 중에 축적 에너지 2분의 1 유전율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까지 쓰고 면적과 간격의 비례죠. 면적 S 간격 D. 이 면적 곱하기 간격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평행판 콘덴서의 최적 볼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최적의 축적된 에너지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볼륨 V가 됐습니다. 이게 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체적에 축적된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데 정전 에너지는 단위 체적당이거든요. 그럼 단위 체적당 축적된 에너지 소문자 오메가로 쓴 것입니다. 무엇이 된다? 이 전체의 체적에 축적된 에너지를 최적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없어지면 되겠죠? V만 없어지면 되는 것이니까 전개 중에 단위 체적당 축적된 에너지는 2분의 1 유전율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1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는 전생의 밀도 D가 되겠네요. 전생의 밀도 D 곱하기 2. 네, 여기서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 분의 전생의 밀도 D가 되거든요. 그래서 2 유전율 분의 전생의 밀도 D의 제곱. 이것이 전부 다 정전 에너지라고 쓰는 것입니다. 줄 퍼 메터의 3승. 요압과 무엇이 같더라? 정전 능력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전 능력. 단위 면적당 정지되어 있는 전하들 사이에 택배오는 힘의 세기와 같은 값을 갖더라. 정전 에너지와 정전 응력은 서로 같다.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실까요? 2분의 1, 입시론 분의 2이니까 이건 안 되네. 2의 제곱이 됐던게 틀렸죠? 2분의 1, 이건 틀렸고, 이게 D의 제곱이 됐습니다. 이건 2분의 1, 2의 제곱이 됐던게 빠져서 틀렸죠?
요게 만약에 3번 2분의 1 입시론 2의 제곱 무슨 얘기죠? 2분의 1 입시론 2의 제곱해서 3번이 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정전 에너지는 3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비트자율이 1000, 철심이 든 환상 솔레노이드의 권수가 600회, 평균 지름이 20cm, 철심의 단면적은 10cm의 제곱이다. 이 솔레노이드의 2A의 전류가 흐를 때 철심 내의 자속은 몇 웨버퍼미터인가? 이런 얘기죠. 이런 철심이 있고 철심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코일을 이렇게 넣어놨죠. 이렇게 코일을 감겨 있는데 코일의 권수의 N가 얼마이다? 아, 600회라고 줄였습니다. 권수는 600회라고 줄였죠. 600회. 여기에 요 솔레노이드 위에 단면적이 줄였습니다. 솔레노이드 단면적 S는 이거로 10cm의 제곱이라고 줄였죠. cm의 제곱. 요 평균 자속이 순환할 수 있는 길이 자료의 길이라고 쓰거든요. 자속이 순환할 수 있는 요 길이를 자료의 길이라고 써서 L로 쓰는데 L은 얼마를 줬다? 자료의 길이에 줄여 안 주고 지름이 줬네. 요 지름이. 평균 직경이 D가 20cm라고 줄였습니다. 20cm. 그러면 자료의 길이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니까 이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 가 되니까 2파이 r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2파이 r는 2분의 d가 되어서 뭐가 됩니까? 파이 d면 되겠네요. 자료의 길이는 파이 d m가 됩니다. 이제 투자율과 투자율이 좋았어요. 투자율은 무엇이 된다? 진공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이 되죠. 이 비투자율이 1000이라고 줄였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자속 화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속 화의는 얼마인가? 자속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속의 밀도 b 곱하기 면적의 수면 되겠죠? 물론 오메이 법칙으로도 풀수 있고, 그냥 다이렉트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속의 밀도는 투자율이 μ이면 투자율 곱하기 h가 자속의 밀도 b가 되죠? s. 자기의 세계, 이런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의 세계는, 자기의 세계가 L분지 NY가 되거든요. 암페어톤 퍼미터라고 배웠죠? 암페어톤 퍼미터. 그럼 여기다 투자율을 빼주고, 자기의 세계에 있고 S를 넣어주면 되겠죠? 요게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속의 값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한 자기의 오미 법칙에 의해서 자속 화해는 무엇으로 쓴다? 자기저항 RU M분의 기자력 F로 쓰죠. 자기저항은 투자율 단면적분의 길이 L이요. 기자력은 NY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니까 L분지 뮤 NOIS 해서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웨버. 여기나 같은 식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유도되는 식은 어떻게 해도 좀 편하게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든 걸다 줄였어요. 모든 것. 어떻게 줄였다? 그래서 이 투자율은 진공 투자율을 줄였기 때문에 진공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한번 해볼까요? L은 여기 파이 D라고 썼습니다. 이 원주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원주의 길이는 파이 D가 되니까 파이는 3.14. 파이 D가 얼마이다? D가 20cm니까 0, 그냥 쓸까요? 0.2m.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것이며 비투자율은 10의 3승이 되었고 3승. 원수는 600회. 전류I는 2A로 줄였죠? 2A, 전류 2A. 그다음에 면적은 10cm의 제곱이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하면은 메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겠거든요. 이것은 뭐 암산으로도 나오겠네요. 암산으로 해도 나오죠? 보실까요? 여기서 공 하나 지워주고 10에 6승 이렇게 바꿉니다. 마이너스 6승 하나 지워주죠. 이 초과되죠? 어디고? 여기에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세개 있으니까
6개에서 없애주니까 마이너스 1승이 남았습니다. 1승.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파이파이 주어지고, 막바로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승 남았고, 다시 줄였습니다. 6이 남았고, 6 줄였죠. 곱하기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면 4, 6은 24가 되니까 2점, 마이너스니까 2.4,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요. 따라서 2.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것이죠? 3승 됐고, 얘는 10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4, 24에서 2.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단위는 외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솔레노이드의 자속 화이를 산출했습니다. 보기에서 찾으면은 1번은 1.2가 되니까 안 되겠고, 여기서 2.4가 되니까 이게 되죠? 10에 마이너스 3승, 여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 있으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 L12와 상호 인덕턴스 M5 사이의 결합계수는 이렇게 물었네요. 단, 단위는 헨리이다. 그러니까 얘들의 단위는 헨리라는 것은 이 인덕턴스의 단위가 헨리라는 뜻입니다.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이다. 보실까요? 이런 환상 솔레노이드가 있습니다. 1차 코일의 건수를 이렇게 N위에 감고 코일의 건수가 N1회, 2차 코일의 건수를 N2에 감았다. 이렇게 N2에 감았습니다. N2에 감았다. 자, 이럴 때 이런 솔레노이드의 단면적이 S m의 제곱이고 자료의 길이가 1m이고 S m의 제곱, 자료의 길이가 L m, 투자율이 뮤 헨리 퍼 메타. 자, 이럴 경우에 1차 측의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1과 2차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2가 있고, 여기 1차 측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 자속이 순환하죠. 여기 상대방의 전류에 의해서 상대방과 새겨드는 자속에 대한 비례상수를 뭐라고 한다? 뮤추럴에서 상호 인덕턴스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상 솔레노이드에는 1차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2차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있고, 환상 솔레노이드의 상호 인덕턴스 M가 있는데, M와 자기 인덕턴스의 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인덕턴스 L1은 1차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료의 길이 분지 투자율 N1, 1차 코일의 건수 N1이니까 N1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N1 제곱 S가 되는 것이 1차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되고, 2차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도 똑같습니다. 자료의 길이는 똑같이 L m이니까 L 분지 투자율 NO2의 제곱이 됩니다. 자기 코일의 건수의 제곱 곱하기 면적 S가 되거든요. 이게 2차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전류하려면 여기서 원래는 누설자속 이렇게 생기는데, 누설자속, 생겨나가는 자속들이 생기거든요. 누설자속, 로스가 생깁니다. 여기를 다 관통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 누설자속이 없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요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 상위 인덕턴스가 얼마인가? 이건 누설자속이 없을 때입니다. 가정해놨을 때는 무엇이 된다? 됩니다. 자료의 길이 L분지 투자율 뮤 N1 곱하기 N2입니다. 자기 인덕턴스들은 자기 건수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된다? 나의 코일의 건수와 상대방의 코일의 건수의 곱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면적의 S. 자, 이래서 요 상호 인덕턴스와 자기 인덕턴스의 관계를 보실 때 이건 누설자속이 없을 때입니다. 누설자속이 없다. 없을 때다. 자, 이러면은 이 상호 인덕턴스를 제곱하게 되면은 이걸 제곱하면 이거 곱하기 이것이 됩니다. 이것이 된다. 이걸 제곱해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L1 곱하기 L2가 됩니다. 한번 제곱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된다? 뮤추럴은 루트 L1 곱하기 L2가 되겠죠? 어느 경우에 누설자석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는 누설자석이 존재하거든요. 새어나오는 자석들이 존재하거든요. 2차 측에 절로 올라오면 이렇게 새어나오는 자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값은 무조건 작게 됩니다. 뭐보다 L1, L2보다 누설자석이 존재함으로써 이렇게 작거든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 작거나를 빼고 여기다 뭐를 쓴다? 하나의 비례상수를 쓰는 것입니다.
M은 쓸 때, 여기 빼놓고 쓸 때, 그 다음 뭘 쓴다? K라는 하나의 상수를 씁니다. 루트 L1, L2. 요 값을 뭐라고 쓴다? 요 두 개의 코일의 결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수, 결합 개수라. 그래서 결합 개수는 무엇이 된다? 이것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결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수, 결합 개수 K 값은 어떻게 된다? 결합 개수 K는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뮤추럴 상호인덕턴스 M가 되더라. 이게 두 개의 코일의 결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수, 결합 개수라고 쓰는데, 이 결합 개수는 뭐보다는 크고, 언제나 0보다는 커야 됩니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게 두 개의 코일이 직교일 때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누설 자수가 없을 때는 1이 되고, 그러면서 결합 개수의 크기는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보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3번에 있네요. 결합 개수 K는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뮤추럴 상호 인덕턴스가 됐더라. 그래서 결합 개수의 크기는 보기에서 찾으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6번, 맥스웰의 전자 기초방정식을 얘기합니다. 맥스웰의 전자방정식, 전자 기초방정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맥스웰의 전자 기초방정식,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맥스웰의 전자 기초방정식입니다. 맥스웰 전자 기초방정식. 맥스웰의 전자 기초방정식은 주식 두 개와 제1식과 제2식이 있습니다. 제1식 이런 식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계의 회전이 있는데요. 로테이션 이 전계의 회전이 있더라. 뭐가 있는 곳에? 시간에 따라서 자수의 밀도 B가 변할 때 이 자수의 밀도 B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계의 회전이 있더라. 이런 것은 언제나 마이너스 투자율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로 쓸 수 있죠. 시간적으로 자기가 변하면 자기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개의 회전이 있더라 하는 식입니다. 이 식은 로테이션 H 자기의 회전이 있습니다. 어디에? 전도전류 밀도가 있는 곳에. 전도전류 전류에 있는데 이건 전도전류 밀도입니다. 뭐 J로도 쓰는데 그냥 I로도 씁니다. 이건 전도전류 밀도 플러스 변이전류 밀도. 변이전류 밀도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로 쓰죠. 이게 전도전류 밀도, 변이전류 밀도. 언제나 전류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 자기의 회전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자기의 회전이 있는 곳에는 전도전류 밀도가 존재하고 변이전류 밀도. 도체일 경우에는 전도전류 밀도가 있어야 되고 유전체, 부도체일 경우에는 변이전류 밀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시 쓰면은 요 전도전류 밀도는 도전율 곱하기 전계에서 2가 되며 그것은 유전율 곱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2라. 그래서 시간적으로 전기가 변하면 거기에 뭐가 있다? 자기의 회전이 있더라. 즉, 자기가 있는 곳에 전기가 있고 전기가 있는 곳에 자기가 있다. 그래서 자기와 전기는 뭐 하더라? 공존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일식, 이식은 뭐 바뀌어서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일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일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방정식 3식이 있는데 보조방정식 3식은 다이버전스 D. 전속의 발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는 곳에? 최적 전압 밀도, 로. 이건 최적 전압 밀도, 쿨럼퍼 매트의 3승이 있는 것입니다. 전하가 있는 곳에서 전속의 발산이 있다. 보조방정식 4식이 있는데, 4식은 다이버댄스 B는 무엇이 된다? B는 0이 됐더라. 이것은 N극과 S극이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N, S극이 공존한다. NS극이 공존하기 때문에 공존하기 때문에 자속은 연속이 된다. 자속은 연속이라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자속이 합해지면 언제나 0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맥스웰의 전자 기초방정식으로서 1, 2식, 주식 1, 2식과 보조방정식 3, 4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미들도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인데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보실까요? 1번, 자개의 회전은 전류밀도와 같다. 그렇죠? 자개의 회전이 있는 곳에 항상 전류밀도가 존재하더라. 전도전류밀도와 편의전류밀도가 존재한다. 맞죠? 2번, 자개는 발사라며 자극은 단독으로 존재한다. 틀렸네요. NS극이 공존해야 되거든요. NS극이 공존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N극과 S극이 함께 공존해서 자속은 어디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스스로 폐곡선을 만듭니다. 스스로 폐곡선을. 그래서 어디를 잡아도 자속은 연속이 되거든요. NS극은 공존하고 자속은 연속이 된다. 이렇게 임의의 평면을 이렇게 만들었죠. 임의 평면. 임의 평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가 하나, 둘, 세 개 들어왔다. 그럼 나가는 것도 하나, 둘, 세 개. 들어오는 수를 플러스, 나가는 수를 마이너스에서 합해지면 얼마가 된다? 0이 되더라. 그게 바로 다이베레스 B는 0이 되더라. 새로운 발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연속이 되더라. N극과 S극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이라는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는 자개는 발산하며 했는데 발산이 아니죠. 발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개는 발산이 없고 자극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NS극은 항상 함께 존재해야 됩니다. N극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S극이 공존하더라. 그래서 무조건 이게 틀렸네요.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실까요? 전개의 회전은 자속의 밀도의 시간적 감소율과 같다. 전개의 회전은 자속의 밀도의 방향을 방해한다. 역을 우리는 감소율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감소율과 같다. 많은 얘기가 되고 4번 단위 체력당 발산 전속의 수는 단위 체력당 공간의 전압밀도와 같다. 그러니까 발산되는 전속의 밀도는 체력당 전압밀도와 같다.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바른 표현이 되며 2번만 잘못됐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7번 보시겠습니다. 반자석의 세기가 0.01 외화퍼미터, 반지름이 5cm인 원형 반자석이 있다. 자석의 중심에서 축상 10cm인 점에서 자기적 위치 에너지 자위의 세기는 몇 암페어톤인가 물었습니다. 반자석에 의한 자기적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이죠. 자, 이런 반자석이 있습니다. 요 반지름이 A m이고 요 반지름에서 X m 떨어지는 점. X m 떨어지는 이미 전 P점에서 자기적 위치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자기적 위치 에너지 U로 쓰죠. 여기서 요 판자석의 두께가 델타 미터이며 판자석의 두께를 델타 미터라고 쓰고 여기 위에가 N극. 그러면 N극이면 여기 면전하가 시그마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V의 전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단위 면적당 전압밀도 곱하기 두께면 이것을 자기 이중층의 세기라고 씁니다. 판자석의 세기, 자기 이중층의 세기라고 원래는 자기 이중층의 세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중층의 세기. 라지 M으로 쓰거든요. 그럼 자기 이중층의 세기를 라지 M으로 썼을 때는 무엇이 된다? 면자밀도 곱하기 두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웨버 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웨버 곱하기 이게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인데 미터로 배웠기 때문에 웨버 퍼 미터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자기 중심의 세기, 즉 판자석의 세기. 이 값이 얼마가 주어졌냐면 이 값이 0.01 웨버 퍼 미터라고 주어졌습니다. 0.01. 그게 판자석의 세기, 자기 중심의 세기란 뜻입니다. 미터 이렇게 주어졌죠? 웨버 퍼 미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 X미터 떨어지는 요즘에 자기적 위치 에너지 자위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자기적 위치 에너지 U는 얼마인가? 이 공식을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기적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 이런 원뿔이 되거든요. 원뿔. 이 값이 입체각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입체각이 오메가가 되거든요. 이 입체각 오메가로 썼고 오메가는 무엇이 된다? 우선 2파이에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게 입체각의 공식이거든요. 여기서 세타라는 것은 이 각도를 얘기합니다. 세타, 각도, 세타. 자, 그래서 요즘에 자기적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자기적 위치 에너지 공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식으로 얘는 4파이 진공수열 뮤제로 진공지면 뮤제로 곱하기 자기 이중충의 세 개의 무의 입체각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요 입체각 오메가로 곱해지면 이게 뭐로 쓰시다? 자기적 위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4파이 뮤제로 분의 자기 이중충의 세 개의 무에다가 오메가는 2파이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됩니다. 그래서 2파이 속옷이고 2파이 속옷이어서 무엇이 됐다? 2 진공철 뮤제로 분의 자기 이중충의 세 개의 m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6옷분의 6옷이니까 6옷은 a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되는 것이죠. 루트 a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x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다 조조했습니다. 자기 이중충의 세기 진공x에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 x가 10cm 떨어졌다 했습니다. 축상 10cm 떨어졌다 했으니까 여기다 10을 넣어주고 여기는 반지름은 5cm이고 x는 10cm인가 그대로 넣어주는데 단위를 cm를 미터로 고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도 cm니까 그냥 뭐가 된다. 크기 cm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값들을 그대로 넣어주는데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진공의 투자는 언제나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며 자기 이중충의 세기를 0.01 웨버퍼미터라고 줄였으니까 그냥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기 이중충의 세기, 편자석의 세기 1 마이너스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은 5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의 제곱근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계산기로 확인해야 되겠네요.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면은 얼마나 나오냐면 420 자기적 위치 에너지 암페어 또는 암페어 톤이라고 씁니다. 톤은 상수이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420 암페어 톤이 나오거든요. 보기에서 찾아보시면은 4번이 있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8번 길이 L m, 지름이 D m, 원통이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되어 자화의 세기가 J웨버퍼미터의 제곱인 경우에 원통 양달에서의 전 자극의 세기는 전 자극입니다. 전체의 자극의 세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성체가 조졌습니다. 원통 이런 자성체가 조졌죠. 이 길이가 L m입니다. 이는 반지름 웨이미터이고 이런 자성체를 이게 강자성체인데 이게 자성체인데 이 자성체를 자개중에 놓았다. 자당의 세계에 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공간에 놓죠. 이런 자개중에다 놓으면 얘가 무엇이 된다? 이게 자개에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N극 가까이 강자성체일 경우에 강자성체일 경우에 N극 가까이에는 무엇이 나온다? S극이 나옵니다. 자성체 S극이 나오고 이게 N극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S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성체 표면에 자아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S극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며 프라임이 나옵니다. 자성체 표면에 자아, 웨버 이게 N극이 되니까 여기는 M 프라임에서 정의 자아가 나오겠죠. 웨버 이렇게 자화가 되는데 여기서 자화의 색이 J라는 건 무엇이냐? 자화의 세기를 J로 쓰는데 이 자화의 세기 J는 무엇이다? 자화의 세기 정입니다. 이것은 이 자성체, 이게 자성체인데 강자성체를 얘기합니다. 강자성체에서 이게 자화의 세기라는 것은 이 자성체 표면이죠. 표면에 나타나는 자아를 무엇으로? 이게 면적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이건 면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자아를 뭐라고 쓴다? 자화의 세기라. 이런 것은 물론 이렇게도 씁니다. 길이를 곱해주면 L, L 곱해주면
S 곱하기 L. 이것도 M 프라임 곱하기 L.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는 최적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체력당 쌍극자 모멘트,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항상 자와의 세계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각도 꼭 이어셔야 되겠죠. 얘는 진공체율에다가 P2L, 저 자성체의 P2L 마이너스 1 곱하기 자장의 세계 있지. 이것은 자성체 내부의 자기의 세계가 됩니다. 이게 원래 자와의 세계 정의가 되며 전기학문에서는 이것을 분극의 세계와 똑같이 대응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주어진 조건에서 지금 뭘 부르느냐면은 자와의 세계를 주어주고 뭘 구하라? 이 자를 구하라 했습니다. 전 자극의 세계. 이게 N급이면 이게 자극의 세계 M은 얼마이냐? 그러면 전 자극의 세계는 어떻게 된다? M 프라임을 썼을 때 M 프라임은 S 곱하기 자와의 세계 제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S라는 것은 이 자성체 표면의 단면적을 얘기했거든요. 그럼 단면적은 무엇입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입니까? 파이 A의 제곱 곱하기 J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뭘 줬냐면 지름을 줬군요. 지름을 주면 반지름의 제곱이 되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파이 곱하기 2분의 D의 제곱 곱하기 J가 되겠죠? 이것은 정리해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1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자와의 세계 J가 되더라. 자극의 세계 자이니까 단위는 외버가 되겠죠? 외버. 그래서 4분의 1 파이 D의 제곱 J가 됩니다. 4분의 1이 나오는 것은 4분밖에 없네요. 그럼 4분의 1 파이 D의 제곱 J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자화되었을 때 자성체의 표면에 나타나는 자극의 색이다. 즉, 자하이다. 보시면 되겠죠? 문제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성체 경계면에 전류가 없을 때 경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예, 자성체의 경계면의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죠? 여기가 두 종류의 물체가 접해있는 요 면을 경계면이라고 씁니다. 경계면은 일명 접선이라고 쓰죠. 경계면 두 종류의 물체 자성체가 접해있다. 경계면 이것을 접해있다 해서 접선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상단부의 투자율이 뮤 아니요, 하단부의 투자율이 뮤2이다. 이럴 때 여기서 자개가 이렇게 입사합니다. 이것을 입사자개라 해서 H만으로 쓰죠. 물론 벡터함수가 됩니다. 여기서 뭡니까? 매질이 다르게 되면 굴절하거든요. 굴절 자개를 H2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다 수직선을 세우면 이게 법선이 되는 겁니다. 법선. 이 법선과 노말 법선과 입사하는 자개가 이런 각도를 세타1에서 이것을 입사각. 입사각이라고 쓰고 이게 굴절하는 자개와 법선과 이런 각도를 세타2에서 이걸 굴절각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계면에서 어떤 조건이 성립되느냐면은 경계면에 상당 이런 조건이 성립됩니다. 이게 굴절의 법칙이거든요. 굴절의 법칙이다. 그러면 굴절의 법칙에서 H1, 예, 입사 자개이죠? 예, 일식이 되는데, 일식. 일식에서 H1은 사인 세타 완료값은 무엇과 같다? H2의 사인 세타 2와 같더라. 사인은 요거의 사인 의미는 무엇이 됩니까? 사인은 여기 각도가 세타이니까 사인 의미는 요것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요것이 요 성분이 됩니다. 요것. 이게 사인 세타 성분이니까 요것이 무슨 성분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접선 성분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수학식으로 다시 표현하면은 H1의 사인은 접선 성분 탄젠셜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T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세계의 탄젠셜 접선 성분들은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게 일식에 대한 수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계의 이 탄젠셜은 무엇을 얘기한다? 접선 성분, 이런 접선 성분의 방향, 이 성분과 이 자기의 세계에서 이런 성분과 이 자기의 세계 이런 성분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세계는 접선 성분이 서로 같고 자수의 밀도 b는 어떻게 되냐? 자수의 밀도 b는 b 완위의 코사인 세타 완 이게 법선 성분이 되거든요. 자수의 밀도들은 법선 성분이 서로 같은 것입니다. 코사인 세타 2와 같더라. 그래서 이걸 노말해서 B 완위의 노말 법선 성분은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다 했습니다. 이건
법선성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노말은 법선성분. 자석의 밀도는 법선성분이 서로 같고 자기의 세계, 탄젠시엘에서 이건 접선성분이라고 씁니다. 자기의 세계들은 접선성분이 서로 같더라. 삼식이 주어지는데 삼식은 이식으로 이식을 나눠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투자일 뮤트 분의 뮤 완우값은 어떻게 되더라? 탄젠트 세타 2 분의 탄젠트 세타 완우값과 같더라. 이런 것은 탄젠트는 세타 2, 각도가 비례거든요. 그래서 세타 2 분의 세타 1의 비례였더라. 그래서 이게 굴절각인데 굴절각은 뭐에 비례한다? 굴절각은 투자율에 비례였더라.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굴절각은 투자율에 비례였더라. 비례하는 뜻이거든요. 굴절각은 투자율에 비례한다. 아, 이런 것이 자성체의 경계면의 조건인데 전기학문의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과 똑같습니다. 단지 자계 대신에 전계를, 자석의 밀도 대신에 전석의 밀도를, 투자율 대신에 유전율을 넣게 되면 전기학문의 굴절의 법칙과 똑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죠. 자, 그래서 이 자성체의 경계면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계의 세계의 접선성분은 서로 같다. 맞죠? 자석의 밀도의 법선성, 노말이게 법선을 얘기합니다. 법선성분 서로 같다. 맞죠? 경계면에서 자기력선의 굴절각은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와는 뮤트분의 뮤완이 되더라. 맞죠? 이것과 같은 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 맞네요? 그럼 이거 틀렸네요. 전석의 밀도 T의 법선성분 T와는 D2와 같다. 근데 이것은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율과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식은 틀렸습니다. 틀렸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굴절의 법칙이다? 유전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전체. 유전체에서의 경계면의 조건이기 때문에 자성체의 경계면의 조건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잘못되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0번 보시겠습니다. 단면적 S m의 제곱 단위 길이당 곤수가 N우 제로로 썼네요. 회퍼메타 단위 길이당 곤수라는 얘기죠.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나 모든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더라? 모든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를 L로 쓰는데 자기 인덕턴스는 항상 자루의 길이 여러분지 뮤 투자율 코일의 건수의 제곱 곱하기 S. 이것이 언제나 자기 인덕턴스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라. 그럼 무한장일 때는 이 길이가 무한대가 되고 건수도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건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단위 길이당 곤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위 길이는 1m당 곤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단위 길이당 곤수라. 그래서 단위 길이당 곤수를 N우라고도 쓰고 N우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단위 길이당 곤수 N우제로는 무엇을 얘기한다? 전체 길이 1m에 감겨 있는 코일의 곤수를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1m에 코일에 감겨 있는 코일의 곤수를 길이 L로 나눠준 것을 단위 길이당 곤수 소문자 N우제로로 많이 씁니다. N우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N우제로를 쓰죠. 그래서 단위가 곤수의 단위가 턴이거든요. 턴 퍼 메타. 이게 단위 길이당 곤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감기균이 있어.
자, 그래서 단위일이당 권수 n제로는 l 분의 n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n은 어떻게냐? l 밑에 권수 n은 무엇이 된다? n은 단위길이당 권수에다가 n0에다 길이 l m로 구해주면 전체 l m의 간격에는 q1의 권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입해 주면 이렇게 되죠. 1분지 μ는 단위길이당 권수 n0의 제곱 곱하기 l5의 제곱 이렇게 되죠. 면적 s. 그래서 여기에 l5제곱에서 l5 하나 없어지고 l5 하나 없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율 곱하기 NO0의 제곱 곱하기 LS. 이게 헨리가 됩니다. 전체 길이 L m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를 구해야 했으니까 솔레노이드, 무한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 1m당 인덕턴스니까 여기 L 값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L 대신에 1m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따라서 솔레노이드, 무한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는 무엇이 된다? 투자율. 단위 길이 권수의 제곱 곱하기 S가 되는 것입니다. 단위는 헨리 퍼 메터이다. 이런 것을 무한 솔레노이드의 1m에 대한 인덕턴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덕턴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시면은 몇 번이 있습니까? 보기에서 찾으면은 뮤 n의 제로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럼 뮤 n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n의 제로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11번. 네, 시그마 도전율이죠. 도전율 시그마 이꼬로 1모 퍼메터 입시론 S 비전율이네요. 비전율은 6이며 뮤 투자율을 얘기하죠. 투자율은 진공투자율 뮤제로와 같네요. 이런 유전체에 교류전압을 가할 때 변이전류와 전도전류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물었네요. 자, 어떤 유전체에서 전도전류와 변이전류가 같아지는 주파수를 묻는 문제이네요. 우선 변이전류와 전도전류가 같다. 우선 전도전류를 I라고 쓰면은 전도전류는 전도전류 밀도, 전류 밀도를 소문자로도 쓰고 J로도 쓰는데요. 전류 밀도를 J라고 쓸까요? J. J 곱하기 면적의 S면 되겠죠? 이게 전도 전류 크기입니다. 전류, 전도 전류 밀도에다 면적의 S로 배지면 전도 전류 밀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변위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변위 전류는, 변위 전류는 I displacement에서 D로 붙이는데요. D를 첨부시키고, 뭐, 전도전류는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른 전류라 해서 커런트에서 C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IC는 전도전류, 변이전류는 I displacement에서 D를 붙이죠. 얘는 변이전류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에서 여기다 이게 밀도인데 밀도에다 면적 S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도전류 IC와 IT 변이전류가 같아지는 주파수를 물었는데 그러면은 전도전류 밀도는 JC에다가 여기다 C를 첨부시키죠. 예, C에다가 면적 S로 표시하면 되고 변이전류는 예,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곱하기 S하면 되니까 여기 SS를 지워줄 수 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도전류와 변이전류가 같아지는 주파수를 구한다면 전도전류 밀도와 변이전류 밀도가 같아지는 주파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전도전류 밀도를 JC라고 쓰면 JC는 언제나 도전율 곱하기 전계의 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전류의 밀도 암페어 퍼 메터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변이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변이전류 밀도이죠. J displacement에서 D를 첨부시키면은 변이전류 밀도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가 되겠죠. D는 전속의 밀도인데 전속의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계의 세기를 순식치라 해서 이 순식값을 예를 들어서 순식값을 최대값이 제로에 뭐 사인으로도 써도 좋고 코사인으로도 써도 좋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사인으로 써볼까요? 사인 오메가 T라는 이런
전계가 파도 형태로 전파된다. 이것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해주게 되면 뭘까요? 유전율 놓고 E0로 상수니까 놓고 최대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니까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이게 변이전율 밀도의 순식값을 얘기하는데요. 그럼 최대값은 이게 최대값이 되고 최대값에서 루트 1을 놔두면 실효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 변이전율 밀도의 실효값은 어떻게 되냐면 실효값을 얘기합니다. 각속도 오메가 유전율 전계에서 2의 2의 최대값인데 제로를 빼면은 이게 실효값이 되어서 이게 변이전율 밀도의 실효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와 같다고 쓰면 되겠죠? 무엇과? 전도전류와 변이전류 같다는 얘기는 전도전류 밀도와 변이전류 밀도가 같다고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율 시그마 곱하기 2와 무엇이 같다? 이게 변이전류 밀도, 각속도 오메가 유전율 곱하기 2와 같다 쓰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전계의 2는 소가 됩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이 같다 쓰면 되겠습니까? 도전율과 각속도 오메가 유전율 같다 쓰면 되겠죠? 각속도 오메가는 언제나 2파이 F가 되는 것이죠? F 곱하기 유전율이다. 자, 따라서 이때 요 주파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도전류와 변이전류가 합쳐지는 주파수 F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나눠주면 되겠죠? 2파이 유전율분의 도전율 시그마가 되네요. 그럼 값은 다 주어졌죠? 2파이의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 이피론 제로 곱하기 비전율 이피론 S분의 도전율 시그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값들 한번 넣어볼까요? 주어졌으니까 값은 2파이에다가 진공의 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며 지금 비전율이 6이라고 주어졌습니다. 6. 이 시그마는 지금 1mol/m라고 주어졌죠? 그럼 1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이 값으로 올라가면 10의 12승이 되었죠? 10의 12승 없애주고 이것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한번 계산해볼까요? 이렇게. 2파이 곱하기 8.855 곱하기 6분의 여기를 1000을 놓고 10의 9승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2승이니까 1000 곱하기 10의 9승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0이라는 값을 2파이 8.855 곱하기 6으로 나눠주면 약 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의 9승 헤르츠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도전류와 변이전류가 합쳐지는 주파수는 얼마이냐 해서 3 곱하기 10의 9승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10의 9승 1번에 있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2번 보시겠습니다. 대지면의 높이 h m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하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물었네요. 자, 이런 얘기죠. 이게 대지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 대지 표면으로부터 높이 h m에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 높이가 h m라고 주어졌죠. 도선의 높이가 h m로 도선이 가설되었습니다. 이런 대지가 되겠죠? 대지. 대지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이게 무한평면도체입니다. 무한평면도체라. 전기영상법에서 무한평면도체. 점전하와 무한평면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계를 우리가 구했었죠? 영상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대지 지표면에서부터 h m에 여기에 선전하가 람다라고 쓰겠습니다. 선전하가 이는 람다로 쓰셨죠? 람다 단위 길이당 전하에서 콜롬 퍼 메터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항상 영상법에 의해서 여기에 정의 전하가 조져 있을 때 반대로 높이 깊이 h m인 곳에 뭐가 있다? 그래서 요 전하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영상 전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깊이 h미터에 여기에 마이너스 람다 쿨롬퍼 메터라는 영상 전하를 생각해서 이 대지와 선전하 사이에 적용하는 힘의 세기를 구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영상 전하와 이 선전하 사이에 적용하는 힘의 세기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전기 영상법인데요. 자, 그럼 여기 선전하가 마이너스 람다인 이 선전하가 조절했을 때 이 선의 전하로부터 거리 몇 미터입니까? R미터. R 값이 얼마이다? R 값은 R는 2H미터가 되는 곳에 뭐가 있다? 선전하가 놓여져 있으니까 우선 이 영상 전하로부터 거리 2H미터인 요 점의 전기의 세기를 먼저 구해봅니다. 요 점의 전기의 세기를 2라고 썼을 때 요 영상 전하에 의한 전기의 세기이기 때문에 방향은 얘가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전기의 세기 방향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요 영상 전하에 의해서 R로 입구로 2H미터 떨어진 요 점의 전기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이 무한직선 전하로부터 R미터 떨어져 있는 점의 전기의 세기는 2파이. 주위 매질이 진공중이다. 이피론제로 올르면 되겠죠? 2파이 이피론제로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거리는 2H미터이니까 2H분의 선전하 람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선전하가 마이너스니까 방향만 이게 실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전기의 세기가 존재하는 곳에 여기 선전하가 분포되어 있으니까 이 선전하와 요 전기의 세기가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곧 무엇이 된다? 요 영상전하와 선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것이며 이 영상전하와 선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 선전하와 대지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게 선전하 단위 길이당 전하가 주어졌기 때문에 단위 길이 1m당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게 전기의 세기에다가 이게 선전하를 곱해주면 되겠죠? 원래 전기의 세기 정의는 전기의 세기 정의는 항상 뭐라고 썼습니까? 전기의 세기 정의는 두 전하 사이에 적용하는 힘의 세기를 P점에 있는 시험 전하로 나눠주면 이게 전기의 세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따라서 전기의 세기인 곳에 Q클럼의 전하를 놓았을 때 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힘의 크기는 Q 곱하기 2라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전기의 세기인 곳에 선전하가 놓여져 있다. 선전하가 놓여져 있으면 항상 힘은 전기의 세기 곱하기 전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 길이 L미터에 적용하는 힘인데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구하려면은 이것은 길이 L로 나눠주면 되겠죠? L분의 Q 곱하기 2가 되는 것이며 요 L분의 Q가 선전하 람다라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의 세기라. 그래서 F는 무엇이 된다? 선전하 밀도 람다 곱하기 전기의 세기를 해주면은 이게 영상전하와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즉 대지와 선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전기의 세기가 2파이 이피론 제로 2H가 되니까 4파이 이피론 제로 H분의 람다. 이 람다에다가, 람다로 곱해주니까 람다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취해주는데, 이 마이너스는 이 선전하와 영상전하, 즉 선전하와 대지 사이에 적용하는 힘의 세기는 무슨 힘이다? 흡입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흡입력이며, 단위의 길이당 적용하는 힘이니까 뉴턴 퍼 메타가 되겠네요. 자, 이것이 선전하와 대지 사이에 단위 길이당 적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전하는 높이 힘의 세기는 높이와 어떤 관계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h에 비례한다 아니죠? h에 반비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보기에서 찾으면 2번이 되겠네요. 높이와 반비례 관계를 갖더라. 힘의 세기는 높이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3번 보시겠습니다. 전계 2의 x, y, z 성분을 2x, 2y, 2z라고 할 때 다이버렌스 E는 이렇게 물었네요. 다이버렌스 E는 벡터의 발산이라는 것이 있죠. 벡터의 발산이라. 발산을는 다이버렌스라고 씁니다. 벡터의 발산. 벡터의 발산에서 다이버렌스 E를 발산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벡터, 모든 벡터에서 다이버렌스 모든 벡터, A벡터라고 쓸까요?
모든 A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것을 미분 연산자로 쓰면은 미분 연산자 나블라와 이 벡터 사이에 벡터입니다. 이 벡터 사이에 무엇으로 벡터 사이에 이렇게 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벡터의 발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벡터의 발산 다이버전스를 얘기하죠. 그럼 이것을 수학으로 정리할 때 미분 연산자와 벡터 사이에 무슨 적? 내적. 적분은 예, 적이라는 것은 곱셈을 얘기하는데 내적과 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벡터의 발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 전개의 세계에 대한 발산을 묻는 것인데요. 전개의 세계 이의 XY, Z소문을 이렇게 줄였을 때 다이버전스 1을 물었는데 그럼 여기다 벡터 대신에 전개의 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이 벡터는 무엇이냐? 이것은 미분 연산자로 표현하면 나블라와 전개의 세계 벡터 사이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미분 연산자는 기본 벡터인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플러스 j의 라운드 i분의 라운드 플러스 k 기본 벡터이죠. 라운드 z분의 라운드가 미분 연산자 나블라가 되고 전개의 세기를 직각 좌표계로 표현하면 쓸 수 있죠. 기본 벡터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전개의 세기 2x 성분 2x 쓰시면 되겠죠. 플러스 j의 라운드 i분의 라운드 2 쓰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전개의 세기 2를 직각 좌표계로 표현하면은 기본 벡터 i의 전개의 세기 2의 x 성분 이렇게 j의 전개의 세기 2의 y 성분 k 기본 벡터의 전개의 세기 2 이렇게 z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개를 내적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적하면은 i 도트 i j 도트 j k 도트 k만 1이 됩니다. 나머지는 0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면은 i 도트 i는 1이 되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2x. 그러니까 전개의 세기 2의 x 성분은 x로 미분해주고 플러스 i j는 0이 되거든요. i k도 0이 되니까 없어지고 ji 0이 되고 jj만 1이 되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2y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2z. 이래서 다이버전스 이 벡터는 무엇이냐? 나블라도 2로서 각각 x 성분은 x로 편미분해주고 y 성분은 전개의 세계 y 성분은 y로 편미분, z 성분은 z로 각각 편미분해주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벡터의 발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발산 현상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미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네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2x. 이 라운드는 이게 편미분 기호입니다. 어떤 x 성분은 x로 미분해주고 y 성분은 y로 각각 편미분해주는 것.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4번. 평면 도체 표면에서 D미터 거리에 점전하 Q클럼이 있을 때 이 전하를 무한 원점가량 운반하는데 필요한 일은? 이렇게 물었네요. 평면 도체 표면으로부터 D미터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무한 평면 도체 이렇게 조졌습니다. 무한 평면 도체 앞에 D미터 거리에, 거리 D미터인 곳에 이렇게 Q클럼에 점전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Q클럼에 점전하가 있을 때 무한 원점가량 이 전하를 점전하 Q를 무한히 먼 곳가량 운반해 가는데 소요되는 일은 어떻게 되는가? 일을 구하는 문제이죠. 그게 무한 평면도체가 있는데 이 무한 평면도체와 무한평면도체와 점전하 사이에 적용된 힘의 세기를 어떤 관계를 해석할 때 이 반대쪽에 여기에 D미터 떨어졌으면 반대로 D미터인 곳에 이 전하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이렇게 영상전하가 있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영상전하 이렇게
영상 전화의 크기는 요 점전화와 크기가 부호가 반대인 영상계라 이런 것으로 해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평면 도체와 점전화 사이에 지금 힘의 세기를 구한다면은 요 점전화와 요 영상 전화 사이에 지금 힘의 세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요 거리가 몇 미터가 되나요? 그러니까 D미터, D미터이니까 거리 R로는 2D미터가 되겠네요. 2D미터. 자, 이럴 때 이 두 전화 사이에 지금 힘이 있죠? 두 전화 사이에 지금 힘의 세기를 구한다. 이것이 바로 이 무한 평면 도체와 점전화 사이에 적용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힘은 쿨롱의 법칙에서 주임의 질이 진공 중이다. 그럼 입시론 제로가 되겠죠? 진공일 때 입시론 제로인 경우 두 전화 사이에 적용하는 힘은 쿨롱의 법칙에서 4파 입시론 제로 거리 R의 직업의 혼비례하고 전화의 곱의 비례죠? Q1 곱하기 Q2 전화의 곱의 비례는 거. 이게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럼 이 R값 대신에 무엇을 대입한다? 이 D미터를 대입해 주는 것입니다. R값 대신에 이 D미터를 놓고 Q1 대신에 Q, Q2 대신에 마이너스 Q를 대입해서 정립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2는 4가 돼서 4, 4, 16이 되겠죠? 16파이 이론 제로 D 제곱분의 Q1, Q. Q2도 Q니까 Q의 제곱이 되겠죠? 하나는 정, 하나는 부가 되기 때문에 정과 부 사이에 적용하는 힘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한 평면 도체와 점전화 사이에 적용하는 힘이 이러한 힘이 적용하거든요. 즉, 이렇게 힘이 작용하거든요. 무한평면도 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그럼 이런 힘에 거슬려서 반대방향으로 이 점전화를 무한히 먼 곳가량 운반해 가는데 요하는 1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1을 구할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1 워크에서 W로 써서 1은 무엇이냐. 1은. 물론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반대방향으로 거슬려서 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면은 마이너스를 첨부시키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전 이 힘 곱하기 변위. 위치의 변위는, 예, 변위가 뭐 L미터가 변한다. 그럼 DL로 써야 되는데, 변수를 DL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 거리를 D로 썼기 때문에 이 편미분 Q로 써서 라운드 D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힘 F에 대해서 D로 접근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점에서, 여기 D미터 떨어져 있는 점에서 무한 원점가량, 그럼 D미터 떨어져 있는 점으로부터 무한 원점가량 운반해 가는데, 요하는 1이 나오겠죠?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힘의 세기를 구해보니까 힘의 세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16파이 입시론 제로 거리 D 제곱분의 마이너스 Q의 제곱이 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냥 소거시켜서 플러스로 쓰겠습니다. 이것을 뭐로 접근해준다? 라운드 D로 접근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전부 다 상수화 됩니다. 상수는 그대로 놓고 16파이 입시론 제로 Q 제곱은 놓고, 그럼 D 제곱분의 1이죠? 그럼 D 제곱분의 1만 접근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D의 마이너스 2승을 라운드 D로 접근한다는 뜻이죠? 그래갖고 구간을 어디에서부터? D미터로부터 무한원점가량 구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의 마이너스 2승을 접근하면은, 마이너스 D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D분의 1. 따라서, 1 워크는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은, 16파이 입시론 제곱분의 Q의 제곱은 놓고 이것을 접근해 줬더니 마이너스 D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구간은 한 번은 D 대신에 위에 것 무한대, 한 번은 D 대신에 밑에 것 D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구간을 바꿔줄까요? 구간을 바꿔서 플러스로 놓고 여기다 D를 넣고 무한대 대신에 D 대신에 무한대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이래서 D 대신에 한 번은 D, 한 번은 D 대신에 무한대를 넣어서 빼주니까 16파이 입시론 제로 Q 제곱에 뭐가 됐다? D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 되네요. 무한대분의 1은 0이 되죠. 0 되어서 따라서 무한원점가량 운반해 가는데 요하는 1은 16파이 입시론 제로 D분의 Q 제곱 줄이라는 이런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실까요? 여기서 찾아보시면은 16파이 입시론 제로 D분의 Q의 제곱. 16파이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16파이 입시론 제로 D분의 Q의 제곱. 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일일이 유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 1의 정의는, 1의 정의는 항상 어떻게 된다? 워크에서 도와주시는데 힘 곱하기 변이거든요. 힘 곱하기 변이 내적입니다, 원래가. 이게
1의 정입니다.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1의 정이죠. 그럼 힘 곱하기 변위가 되는데 우리는 요 무한평면도체와 점전하사의 예측은 힘의 세계 이것은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한평면도체와 점전하사의 예측은 힘의 세계는 요 영상전하와 점전하사의 예측은 힘이 되기 때문에 16파이 키로 제로 D제곱 분의 Q의 제곱이거든요. 이것은 마이너스는 흡입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무한운점과량 운반에 가는데 요한은 2를 구한다면 힘의 크기에다 뭘만 구해주면 된다? 힘 폴스에다가 변위, 그래서 거리 D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D만 구해주면 무엇이 된다? 이게 바로 1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다이렉트로 보니까 여기다 그렇죠? 16파이 이플론 제로 D 제곱분의 Q의 제곱에다가 D를 곱해주니까 DD 소거돼서 답이 다이렉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셔서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힘 곱하기 거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보기에서 첫째니까 3번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편법으로 푸는 방법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5번 보시겠습니다. 정전에너지, 전속의 밀도 및 유전상수 입시로 나루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었네요. 보실까요? 1번 굴절각이 큰 유전체는 입시로 날. 이게 비전율이죠. 비전율이 크다. 우리 경계면의 조건에서 이런 식이 있죠. 유전율 입시론 2분의 유전율 입시론 완호 값은 이렇게 됐죠.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한다고 쓰죠. 탄젠트 값은 항상 각도의 비례니까 세타 2분의 세타 1에 비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전율이 커지면은 항상 어떻게 된다? 굴절각이 커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굴절각은 유전율에 비례한다. 이 항상 유전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유전율이라는 것은 진공의 유전율, 입시론 제로, 입시론 R로 2분의, 입시론 제로, 입시론 R로 1. 그래서 입시론 제로, 입시론 제로 지워지니까, 굴절각은 비전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굴절각이 증가하면은 비전율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절각이 큰 유전체는, 굴절각이 큰 유전체는 비전율이 크다. 맞죠? 2번 보시면은 동일 전속 밀도에서 비전율이 클수록 정전 에너지는 작아진다. 전계 중에 단위 체력당 축적된 에너지를 오메가 2로 쓰죠. 역시 정전 에너지라고 쓰는데 여기는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 전속의 밀도가 동일하다 했습니다. 그럼 전속의 밀도가 동일할 때 전속 밀도에 의해서 에너지를 정전 에너지를 구해 보면은 2 입시론 제로 입시론 R로 본지 전속밀도 D의 제곱. 이게 정전 에너지라고 쓰는 것입니다. 단위 체력당 전계 중에 축적 에너지 줄퍼미터의 3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정전 에너지가, 에너지가 일정할 경우에 동일 전속밀도라고 하네요. 그럼 얘가 일정한 것이죠. 일정할 때 정전 에너지가 작아지면은, 요 에너지가 작아지면은, 그러면 요 비전율은 어떻게 돼야 된다? 당연히 커져야 되겠죠? 예,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전속밀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정전 에너지가 작아지면은 비전율은 커지더라. 그래서 맞는 얘기네요. 틀린 것을 모르는데 정전 에너지는 작아진다. 아, 이건 이랬네요. 전속의 밀도가 동일 전속의 밀도에서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입시론 하루가 클수록 이게 클수록 있나? 이게 클수록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물었네요. 그래서 이번 2번은 맞는 얘기죠. 네. 동일 전속의 밀도에서 비전율 입시론 하루가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정전 에너지는 작아지더라. 맞죠? 네. 3번 보시면은 동일 정전 에너지에서 동일 전속이네요. 얘가 일정할 때. 이게 이번에 일정할 때 입시론 하루가 클수록 전속의 밀도는 작아진다. 얘가 이제 일정하면은 일정한 상태에서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전율이 얘가 클수록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똑같이 커져야 되겠죠? 네.
전속 밀도가 커야 된다. 이것이 일정한 상태에서 요 비전율이 커지면은 얘가 일정해야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단정입니다. 그러면 1, 2, 3번은 다 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4번이 무조건 틀렸네요. 4번 한번 보실까요? 전속은 매질에 축적된 에너지가 최대가 되도록 분포한다. 전속은 매질에 축적된 에너지가 최대가 되도록 분포한다. 이것은 톰슨의 정리에 어긋나는 것이네요. 톰슨의 정리라는 것은 모든 물체들은 에너지 분포가 최소인 곳에 가서 멈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전속도 에너지가 최대가 되도록 분포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최소가 되도록 분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속은 매질에 축적된 에너지가 최소가 되도록 분포해야 한다. 이게 톰슨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6번. 동심구용 콘덴서의 내외 반지름을 각각 5배로 증가시키면은 정전 용량은 몇 배로 증가하는가? 자, 동심구용 콘덴서라. 동심구용 콘덴서라는 것은 이렇게 반지름이 A미터인 구도체가 있고, A미터인 구도체가 있고, 여기에 내경이 B미터, 외경이 C미터인 이렇게 구도체가 이렇게 함께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동심구도체라고 하죠? 내경이 B미터, 외경이 C미터. 외측의 도체와 내측의 도체의 중심이 동일하다. 중심이 동일하다 해서 동심구용 콘덴서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심구용 콘덴서. 자, 이럴 때 이 동심구용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되냐? 동심구도체라고 해서 동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심구도체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된다? 이것은 원래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80제로 이게 동심구도체의 정전능량입니다. 물론 이것을 정리해주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4파이 입시론제로 이는 B-A분의 A 곱하기 P. 이것을 정리해서 정리해주는 값입니다. 언제나 정전능량 C는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항상 빼주게 됩니다. 항상 얘들은 0보다 무슨 큰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걸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런 동심구용 콘덴서가 있었는데 각각 요 내측 도체, 요 내측 도체의 반지름과 외측에 있는 도체의 내경의 반지름을 각각 5배로 증가시킨다 했습니다. 각각 5배로 증가시킨다. 그럴 때의 정전 용량을 물었거든요. 자, 그럼 C'이라 해서 C'은 4파이 0제로 놔두고 B가 몇 배? 5배. A도 5배니까 빼낼 수 있죠? 네, 각각 5배이고. 여기 5배, 5배니까 5 곱하기 5, A 곱하기 B가 되네요. 이래서 여기 5 하나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5만 남았죠? 그럼 처음 정전 용량이 몇 배? 5배가 되겠네요. 얘는 처음 정전 용량 C의 동심구용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5배로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내측 도체의 반지름과 외측 도체의 내경의 반지름을 각각 5배로 증가시키면 정전 용량은 그대로 5배. 만약 2배로 증가시켰다 그럼 2배, 3배 했다면 3배로 이렇게 각각 증가하더라.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배로 증가한다. 보기에서 찾으면 1번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7번. 3개의 점유나 Q1이 3클럼, Q2가 1클럼, Q3가 마이너스 3클럼을 점 P1이 1, 0, 0. 그러니까 X로 1, Y로 0, 0이라는 점이죠. Y로 0, Z로 0이라는 점입니다. X만 1이네요. X만 변수로 갖습니다. P2는 X로 2m, P3는 X로 3m에 어떻게 놓으면 원점에서의 전계의 크기가 최대가 되겠는가? 지금 X만 변수이고 Y, Z는 전부 다 일정하기 때문에 직각차폐기를 그냥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X축으로 놓고 보죠. 여기는 뭐 들어가는 방향에 Y축으로 놓고 이게 Z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좌표로 쓰면 이게 X축, 여기가 Y축이 됐고, 여기가 Z축이 되어서 여기가 원점이 되는 것입니다. 원점. 이 원점에, 요 원점에 전개식이 E가 최대가 되어야 됩니다. E가 최대. 최대가 되기 위해서 여기 각각 전하들을 놓는데, 어디에다가? 여기에 X축으로 1m 떨어져 있는 점. 또 X축으로 2m 떨어져 있는 점. 또 X축으로 3m 떨어져 있는 점.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P1, P2, P3가 있다. 여기에다 전하를 놓는데, Q1, Q2, Q3를 어떻게 배열해 주면은 여기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최대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요점의 전개의 세기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쪽에 전하가 가장 큰 전하를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요점에서 가까운 쪽에 전하를 최대로 놓아야만이 여기서 전개의 세기가 가장 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에는 전하가 두 번째로 큰 전하를 갖다 놓는 게또 요점의 전개의 세기가 가장 크겠죠? 또, 먼 쪽에는 가장 작은 전하를 배열해주면은 요 원점에서의 전개가 E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P, 1m 또는 P 원점에는 제일 큰 전하, P2에는 두 번째 전하, P3에는 세 번째 크기의 전하를 각각 배열하면 되더라. 그러면 전하의 크기가 보시면은 Q1이 제일 크죠? 3클럼, Q2가 1클럼, Q3가 마이너스 3클럼이니까 순서대로 놓으면 되겠네요. 이게 순서가 가장 큰 순서, 가장 크고 두 번째 가장 작죠. 그래서 P 원점에 Q1 클럼의 전하를 놓고, P2 점에는 Q2 클럼의 전하를 놓고, P3 점에는 Q3 클럼의 전하를 놓게 되면은 요점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최대가 되더라.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래서 배열 순서를 보시면은 P1의 Q1, P2의 Q2, P3의 Q3인 1번이 가장 바른 배열이 되겠네요. 원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최대로 오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것부터 배열해주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도체나 반도체의 전류를 흘리고 이것과 직각 방향으로 자계를 가하면 이두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을 무엇이라는가? 자, 우리 효과가 있죠? 효과.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I암페어의 전류화로 인한 도체가 있다. 이렇게 I암페어의 전류화로 인한 도체가 있다. 이렇게 I암페어의 전류화로 인한 도체의 외부에서 자계를 가해줍니다. 이 도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자계를 가해주죠. 에이치 암페어 톤포 메타라는 차장을 가해주면은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있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FBI에서 B는 이렇게 전류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엄지 손가락 방향으로 플러스의 양자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편에는 마이너스의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래서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에다 외부에서 자계를 가해줄 때이 도체 양측면에 뭐가 생긴다? V볼트의 전위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양측면에 V볼트의 전위차가 발생되더라. 이런 효과를 응용하신 분이 홀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뭐라 한다? 명홀 효과라 쓰죠. 홀 효과. 그래서 거기서 찾으면은 답은 1번이 있네요. 홀 효과. 이런 홀 효과를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자들이 있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소자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사용되는 효과 중에 하나가 홀 효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9번, 유전율 입시로는 4, 입시로는 0. 그러니까
유전율 입시론은 입시론 제로, 입시론 R로가 되는데, 입시론은 R로 쓸까요? S로 쓸까요? R로 써줬고, S로 써줬습니다. 유학시 얼마이다? 4, 입시론 제로라. 그러니까 이 비전율이 4라는 뜻입니다. 그 투자율 뮤 제로인 비도전성. 그러니까 투자율 뮤는 그냥 뮤 제로만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뮤 S는 1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뮤 S, 뮤 R로는 1이 됐다. 뮤 R로 값은 1이라. 여기서는 입시론 R로는 4라는 뜻이고, 자이며 뮤 R로는 1이다. 그러니까 비전율은 4, 비투자율은 1이라는 뜻이죠. 이런 이전체에서 전자파의 전계의 세기 2가, 전계의 세기 2가, Z축을 변수로 가지며 시간 t 함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AY, 이게 기본 벡터이죠. Y축 방향으로 진행되네요. 크기는 377 코사인 10의 9승 t. 이게 오메가 t입니다.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위상 정수라고 쓰죠. 베타 z 변했네요. 이명 뭐 파수라고 뜹니다. 파수, 위상정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계의 세기가 줄었을 때, 볼트포 메타라는 전계가 줄었을 때 자계의 세기는 H는 몇 암페어 포 메타인가 이렇게 놓고 자계의 세기를 구하라는 문제이네요. 자, 그럼 우리 우선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전자파는 전계와 자계가 함께 존재하는데 항상 진행 방향이 Z축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Z축으로 진행되는데 전계가 Y축 방향으로 진폭 오면은 자계는 언제나 X축 방향으로 진폭해야 됩니다. 왜? 진행 방향이 Z축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Z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계가 Y축으로 진폭하게 되면은 자계 H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자계 H는 언제나 X축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AX 방향으로 진행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X축 방향으로 진행될 때 전계가 Y축으로 진행될 때 자기는 S축이 돼 마이너스 X축으로 진폭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언제나 이것이 전자계 전자파의 진행 방향인데, 예를 들어서 전계 2가 X축으로 진행될 때, X축으로 진행될 때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계는 이렇게 Y축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Y축으로 진행되는 게 자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계요, 이것이 X축 방향으로 자계 H가 Y축 방향에서 Z축으로 진폭해 나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전계가 Y축 방향으로 진폭하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는 X축 방향으로 진폭하되 마이너스 방향으로 진폭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이런 개념 알아두시죠? 자, 그러면은 다 구할 수 있겠네요. 뭐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 전계와 자계의 비인 고임피던스라는 것이 있죠? 고임피던스를 이타라고 했을 때 고임피던스 이타는 무엇이냐? 이타는 전계의 자계에 대한 비입니다. 요 전계의 자계에 대한 비를 우리가 산출해 보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루트 입시론 분의 루트 투자율 뮤가 되죠. 이것을 다시 쓰면은 루트 입시론 제로 뮤 제로 곱하기 루트 입시론 S R로 쓸까요? 입시론 R 뮤 R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공중의 고임피던스로서 얘가 크기가 120파이입니다. 120파이, 즉 377이 되거든요. 120파이 루트 입시론 R분의 루트 뮤 S가 되겠죠. 뮤 R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값이 얼마이다? 이 값이 계산해 주시면 파이 곱하기 125면 377이 됩니다. 377 루트 입시론 R 루트 뮤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자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계는. 자계는, 바꿔주면 되겠네요. 바꿔주면 되는 것이니까, 나오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계의 세기 H는 얼마가 된다? 자계의 세기 H는, 요 값도 한번 넣어줄까요? 여기서 넣어주면은, 377 곱하기, 얘는 1이 됐고, 얘는 4가 되었거든요. 처음에 주어질 때 얘가 4가 됐고, 1이 되었으니까, 됐습니까? 2분의 1이 되네요. 곱하기 2분의 1이면 되겠죠? 317 곱하기 2분의 1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전계, 자계의 세기를 구해야 되니까 나오고 얘는 들어가면 되겠죠? 자계의 세기는 됩니다. 377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대입 보면 되겠네요. 원래 차계의 세기는 y 축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겠죠? x 축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겠죠? 전계가 y축으로 진폭하기 때문에 자계는 x축으로 진폭을 해야 된다. 그래서 x축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마이너스를 첨부시키며 ax 기본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전계의 세기의 크기가 317이니까 전계 세기 377 곱하기 377분의 1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위로 올라와서 2가 되겠죠. 자, 여기다 되는 뭐 그냥 쓰면 되겠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z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7 소거되어서 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ax 크기는 2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는 여기서 10의 9승이 되는 것입니다. 10의 9승 t 마이너스 베타 z. 이상 상수가 되겠죠. 네, 이런 자계의 세기 암페어 퍼 메타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이너스 AX를 찾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AX, 여기는 AZ로 지어졌으니까 안 되겠네요. AX, AZ, AX이 되는데, 항상 Z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Z축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여기에 이게 Z가 이게 진행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시간 변수이거든요. 그 때문에 Z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Z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언제나 2번 아니면 4번밖에 될 수 없죠. 그 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X 2 코사인 10의 9승 T 마이너스 위상상수 베타 곱하기 Z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20번 보시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선전의 밀도 로 L라고 생각하십니다. 로 L, 선전하 로 L 이꼬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롬 퍼 메터인 무한히 긴 직선상 선전하가 X축과 나란하고 Z 이꼬로 2m 점에 지나고 있다. 이 선전하에 의해서 반지름이 5m인 원점에 중심을 둔 구표면 S0를 통과되는 전기력선의 수는 약 몇 볼트 퍼 미터인가? 전기력선의 수는 약 몇 개인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전기력선의 수는 약 몇 개인가? 자, 전기력선 수를 한번 보실까요? 전기력선의 수를 N라고 썼을 때, 진공 중일 때 전기력선 수 N으로는 무엇이 된다? 진공의 유전율 휴론 제로분의 폐국면 안에 있는 전하 Q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Q콜롬의 전하가 있다. 이의 폐국면을 통해서 이 폐국면을 통해서 유출되어 나오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전하가 Q콜롬일 때 이 전기력선의 수는 언제나 폐국면 안에 있는 바깥에 있는 전하는 필요 없습니다. 이 폐국면 안에 있는 전하의 입시론 제로의 1배가 항상 전기력선의 수이거든요. 어디에서? 진공 중에서. 자, 그럼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실까요? 주어진 조건에서 선전하가 X축과 나란하고 Z축으로 2m 떨어져 있는 점. 그럼 여기서 Z축과 X축만 존재하기 때문에 Y축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직각좌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직각좌표를 이렇게 그릴까요? 여기를 X축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를 X축으로 놓고 그럼 Y축은 여기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Y축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Z축이 되겠죠? Z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X 하면은 들어가는 방향이 Y쪽, 여기가 Z축이 되겠죠? X, Y, Z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반지름이 5m인 원을 통과되는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반지름이 5m면 여기서 1, 2, 3, 4, 5m 이렇게 놓고 볼까요? 5m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5m, 1, 2, 3, 4, 5m. 여기도 1, 2, 3, 4, 5m. 그래서 5m가 이렇게 다 5m가 됩니다. 2, 4, 5, 5m가 되겠죠? 그럼 이런 점 이해하면 이게 S0라는 구의 표면입니다.
구의 표면을 통하는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구의 표면이 S0가 되는 것입니다. 면적이 S0.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전기력선 수를 구해라. 그럼 여기 평면 안에 있는 전하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평면 안에 있는 전하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진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은, Z축으로 2m의 X축과 평행도선이라고 했습니다. 평하게 이루어지는 도선. 이게 Z축으로 2m에 있으며, Y축과 평행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평면 안에 있는 이 전하입니다. 여기는 이 전하. 이 전하에 의해서 이 평면을 통해서 밖으로 유출되어 나오는 전기력선을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이 길이를 구해야만이 여기에 선전하가 로 L가 얼마로 줄었습니까? 6 곱하기 10에 8승, 마이너스 8승으로 줄었죠? 마이너스 8승 쿨롬 퍼 메타로 줄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산출해야만이 이 평면 안에 있는 전하를 구할 수 있죠? 항상 전체의 전하 Q는 무엇이 된다? 전체 전하 Q는 선전하 밀도 로 L 곱하기 길이 L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길이, 선로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구가 반지름이 5m이니까 여기가 5m이죠? 5m. 여기는 2m 아닙니까? 그러면 요 크기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네요.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직각삼각형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몇 m이냐? 여기서 구하면 되는데, 요게 반지름이니까 5m가 되겠죠? 여기는 2m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요 길이 X길이라고 할까요? 이미 길이 X미터는 몇 미터인가? X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X는 무엇이 된다?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을 빼줘서 루트를 취해주면 X가 되겠죠? X값은 무엇이냐? 5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5의 제곱 25 마이너스 4이니까 21의 제곱근이네요. 21의 제곱근. 우선 계산기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계산기로 확인해 보면 이게 몇 미터가 되냐면은,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까, 4. 몇 미터가 나올 것입니다. 4. 4, 4, 16 해서 5가 나왔죠? 5, 0, 0 묻혀서 5, 4, 8, 48, 뭐, 이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 값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길이 이제 나왔죠? 여기만 나왔으면은, 전체 전하 Q는 어떻게 된다? Q는 뭐 간단하죠? 선전하 밀도 로 L 곱하기 길이 L미터가 되는 것이니까, 선전하 밀도 6 곱하기 10의 8승에다, 마이너스 8승에다가 곱하기 길이가 루트 21, 요거에 여기가 길이가 나왔으니까 이게 2배 해줘야 되겠죠? 2배 해줘야 되니까 2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2배. 이것이 평면 안에 있는 전하가 되겠죠? 따라서 이 평면을 통해서 유출돼 나오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어떻게 되느냐? 넣어주시면 되겠죠? 진공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여기는 6 곱하기 루트 21 곱하기 2m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이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10에 4승이 되었고, 이것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계산해 보시면은, 그냥 10에 4승이 그냥 남죠? 이것은 10에 4승이 남습니다. 10에 마이너스 12승과 10에 8승, 마이너스 8승이 올라가니까 10에 4승 지우고 지워주고, 10에 4승은 나오고, 요것이 아마 9점 얼마가 나옵니다. 9점 얼마가 나오는데 9.12 정도가 나올 것이에요. 9.12. 그래서 6이 12 곱하기 9.12에서 나눠지니까 약 6 정도 되겠네요. 이게 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9.12를 나눠지니까 약 얼마가 된다? 6점 얼마가 나올 것입니다. 6점. 그래서 6 얼마 정도 있습니까? 6.2가 조져 있네요. 6.2. 그래서 6.2 곱하기 10의 4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전기력선 라인이라고 씁니다. 라인. 또는 한 줄, 두 줄, 줄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한 개, 두 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평면을 통해서 유출되어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6.2 곱하기 10의 4승 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은, 4번이 되었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뭐만 구하시면 되겠다? 요 길이를 산출하는 요령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이래서 전체 길이는 다시 두 배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길이 요 x에다 요 x 두 배로 해줘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래서 20번을 마치면은 24, 18년도 문제, 3회 때 문제를 전부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시험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문제들은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학생을 꼭 지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